오빠의 메테리스와 부스터는 만우절날 고백하는 것과 똑같아. 오 이건 심리전 지렸다. 요런 플레이도 가능하네. 난 평생 디바 하면서 해보지도 못한 플레이야.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채널 슈퍼 울트라 초짱 고수의 플레이를 관찰해보는 시간. 오늘은 무려 디바만 1000시간 이상 플레이하면서 역할 고정 탱커 랭킹 1등을 찍은 바로 디바장인 넬리아님의 플레이를 한번 관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렛츠고 가봅시다. 전장 유형별로 리플레이 코드를 볼건데 첫번째는 오아시스 1라운드 갑니다. 일단 2층 상대가 먼저 먹었어요. 두 피스트와 함께. 피가 없는데? 야! 와 이건 진짜 대박이다. 아, 낙살일 뻔했잖아.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하지 못하는 중요한 장면이 처음부터 나와요. 바로 이 장면. 확실히 숨어서 매트리스 확실히 채우고 가는 거. 이때 막 우리 팀이 어디서 죽는 거 아니야? 내가 빨리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불안감 때문에 매트리스 가득 안 채우고 피를 안 한 상태로 꼭 앞에서 깔짝깔짝 거리다가 중요한 순간에 매트리스 없는 디바 유저분들 진짜 많거든요. 확실히 채우고 다시 한번 진영 먹고 상대가 2층 좋은 진영 잡았으니까 상대 들어올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천천히 플레이하는 거. 그래서 좀 이렇게 버티고 있다가 거점 활성화도 아직 안 됐으니까 상대 두피 들어오는 거 보고 두피 쪽 보러 가줬죠. 그리고 여기서 매트리스 터지면서 최대한 버텨주고. 지금 사실 피가 없긴 했어요. 근데 여기서 부스트를 씁니다. 피 230인데 매트리스도 없는데 이쪽에 있는 모든 적들이 다 일로 시선이 끌려 있는 상황이라는 걸 인지하기 때문에 내가 옆구리를 치고 가서 2층에 있는 애들을 떨어뜨리는 각을 보려고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캐서디를 1층으로 떨궜고요. 이렇게 되면 안 해도 어쩔 수 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 내가 저기 2층에 있는 적들을 잡으러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진영 붕괴를 시킬 수 있을까 부스터로 생각하는 거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디바를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진짜 10번을 100번을 강조해도 중요한 플레이인데 이렇게 내 매트리스가 없을 때는 항상 벽을 이용해서 숨어서 매트리스를 꽉 채우세요. 생각만큼 여유가 없지 않습니다. 충분히 매트리스 채우고서 플레이하고 또 필요할 때는 부스트 써서 나가고. 와 씨 에임이 근데 미쳤다. 그쵸 좀 딜러 쪽에 또 매트리스 켜지면서 공대주로 가는 거죠. 와 씨 아니 와씨 그렇죠. 항상 2층 먹어주러 오고 상대가 2층에 더 많은 인원이 왔으니까 난 이쪽에서 애쉬 소리 듣고 지금 이제 견제하려는 거죠. 와 그쵸 딱 멜리아님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탭을 눌렀을 때 아 애쉬를 견제해야 되는 판이구나. 그래서 애쉬 보이자마자 바로 쫓아가주는 거. 디바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목적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괴롭혀줄 것인가. 아무 생각 없이 매트리스를 켜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어느 타이밍에 매트리스를 켜야 우리 팀이 안 죽느냐 이런 것도 각 영웅별로 한 타이밍씩 생각해두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둠피스 같은 경우는 우클릭이 강화되었을 때 우클릭을 맞추고서 철권포를 팡팡 쏠 거 아니에요. 그 타이밍 때 매트리스로 먹어줘서 우리 캐서디 살려주 이런 식으로 상대가 어떤 타이밍에 투사체 딜을 넣는지 생각을 해서 그때 매트리스를 켜주는 거. 그러면 내 매트리스 관리도 효율적으로 되고 우리 팀을 살리는 순간도 더 자주 나와요. 어? 카프 과연? 오우씨 이거 초하이 랭커 구간에서도 하는 각폭인가? 아니 이게 두 명이 죽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자폭을 날릴 때 상대가 안 죽었을 수도 있어. 근데 이 자폭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2층에 있는 LC가 너무 짜증나는 거야. 죽이면 좋고 못 죽여도 일단 2층에 있는 LC부터 걷어내고 우리가 진입을 하자 라는 마인드로 자폭을 던지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뭐 각폭이든 자폭을 던질 때든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꼭 킬을 해내지 못하더라도 상대방의 진영을 붕괴시킨다거나 아니면 2층에 자리 잡고 있는 적들의 진영을 떨궈준다거나 하는 듯한. 내가 0킬을 했을 때도 어떤 이득을 볼 수 있지? 생각해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AC 경제해주는 모습. 와씨 에임 따라가는 것 봐. 아니 디바로 키리코 때리기 진짜 어렵거든요 그죠? 때려보신 분들은 알 거야. 뭔가 그렇게 피도 안 달아 키리코는. 그니까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부스트를 키고 적에게 달려갈 때 무지성으로 매트리스 키고 달려가시는 분들 있거든요. 상대가 꼭 나를 보고 있지 않은데 굳이 매트리스를 키고 달려갈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어그로 핑퐁을 해주냐면 부스터로 접근을 해. 아 내가 근데 못 잡겠어. 그럼 이제 그때부터 매트리스를 켜서 견제를 해. 그러다가 다시 부스트 채우고
벽기문서 또 매트리스 채우고 이런 식으로 매트리스 부스터 벽 세 개가 유기적으로 순환이 돼야 돼요. 디바의 매트리스와 부스터는 만우절라를 고백하는 것과 똑같아. 내 진심을 전하고 싶지만 내가 고백을 했을 때 받아주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서 만우절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이건 만우절이지롱 약간 이런 식으로 내가 부스터로 접근하지만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매트리스지롱 매트리스를 다 켰어. 나 부스터이지롱 약간 이런 느낌. 항상 뭔가 빠져나갈 구실을 디바는 만들어놔야 됩니다. 상대가 항상 뭐 에르시 파르시일 때는 1순위로 메르시부터 잡아주면 좋지만 발키리를 치고 있을 때는 메르시가 아니라 메르시가 붙어있는 딜러를 매트리스로 견제해주고 비벼주고 부스터로 괴롭혀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렇게 발키리 턴을 견디고 나서 다시 메르시를 잡던가 메르시가 빨대를 뽑는 순간에 그 딜러를 잡던가 하는 겁니다. 필요 없어요? 오! 솜브라 해킹. 그러니까 부스트도 내가 항상 어디 한쪽을 거쳐서 이렇게 어디에 도착할 건지 한 단계 더 생각하면 좋습니다. 오, 또 힐팩 먹고 야무지게 살아남고 있어요. 무한 먹방. 와, 씨, 또 먹어요. 와, 이렇게 해서 이겼네. 디바가 어그로 엄청 잘 끌어줬죠? 이번에는 밀기전장. 우리 팀 조합은 위도우 한조야. 그리고 상대 팀 조합은 뭐죠? 볼트레예요. 이러면은 위도우 한조가 죽지 않게 지켜줘야 돼요. 그리고 그 위안이 뚝배기 변수 만들어주기를. 왜냐면 내가 적진형으로 물러가봤자 잡지도 못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진짜 중요한 장면이야. 누군가를 내가 견제하러 다가갈 때 보이지 않는 곳을 통해서 뒤에서 다가가면 당황하거든요. 그쵸? 내가 먼저 선빵을 때릴 수 있고. 그래서 메인 시프트 빼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잡았고요. 결국 브리기테와 함께 키리코는 1 플러스 1이죠 근데 꼭 부스트를 쓸 때 앞으로 매트리스 키면서 내가 간다 하면서 정면으로 달려가는 디바들이 있어요. 제일 만만한 디바입니다. 이거 광물 유저분들 필수 시청입니다. 밀기로봇은 다른 팀원들에게 맡기고 디펜커는 앞에 나가서 상대방이 밀기로봇 있는 데까지 올 때 최대한 불편하게 오게, 거슬리게 오게, 스킬 하나라도 더 빼고 주춤거리고 이런 순간마저도 밀기로봇이 1cm, 2cm 더 밀리는 거거든요. 탱커는 밀기로봇 웬만해선 미는 상황 잘 안 나옵니다. 여기서 계속 어그로 끌어주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좋은 포션을 잡고서 어그로를 끌어주면은 아나 입장에서 어때? 여기로 편하게 갈 수가 없어. 여기 디바 있는데 어떻게 가? 메이 입장에서도 저기 가서 빨리 벽 쳐야 되는데 어떻게 가? 그러다가 잡지도 못하고 어쩌지도 못하겠어. 그때 이제 킬각을 노리는 거고. 저 아나 혼자 있는 걸 보고 잡으러 가요. 마이크로 미사일까지 쓰면서. 그러다가 아나가 나를 보는 타이밍 때 매트리스 한번 켜줘. 왜냐? 이때 나에게 수면총을 바로 쏠 거거든. 상대가 어떤 타이밍 때 딜을 넣고 어떤 타이밍 때 스킬을 쓰는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 아, 이 자리 그리고 개꿀이네. 상대가 날 쳐다봐? 벽 뒤로 숨어. 날 쳐다봐? 벽 뒤로 숨어. 야, 다 암살하겠죠? 자폭 있으니까 굳이 뭐 부스트 써서 딴 데 가는 게 아니라 메이까지 잡아주고요. 그쵸. 이런 것도 중요해요. 디바 유저분들이 꼭 알아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내가 접근해서 여기에 자리 잡았잖아요. 이때 이런 식으로 딜을 넣는 거 요걸 잘 알아야 돼요. 이렇게 바라볼 줄 알아야 돼. 나를 지켜주는 벽이 있고 상대 라마트라는 양쪽에서 쌈싸 먹히고 그러면 난 안전하면서 라마트라에게 딜을 넣을 수 있어요. 라마트라가 날 쳐다봐? 그럼 네 뒤통수는 어떨 건데? 라마트라 네가 우리 팀 쪽을 쳐다봐? 그러면 네 뒤통수 나한테 맞아야지. 이런 식으로 나한테 오는 것만으로도 일단 번거롭게 만드는 거고 그러다 스킬을 또 뽑을 수도 있는 거고 최대한 계속 멜리아님의 지금 포션을 보면은 양각을 만들어주고 있죠. 항상 중요한 거. 자폭도 던져요. 과연! 와씨. 이번에는 미드타운 한번 봅시다. 이번엔 상대팀에 보이드님도 있어요. 가슴이 웅장해지는 대결. 초보 디바 유저분들은 꼭 알아놔야 되는 매트리스 각인데 이게 뭐냐면 매트리스를 상대방이 있는 곳을 보고 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허공을 바라보고 매트리스를 켜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매트리스가 이렇게 켜지니까 내 디바 몸뚱이는 간수하면서 일로 가는 딜량은 다 막아주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중요한 게 하나 나와요. 이건 진짜 배워볼 만해. 여기서 윈스턴처럼 일로 뛰어갔잖아요. 이때 멜리아님의 핵심 플레이가 하나 나옵니다. 뭐냐? 상대방을 물러가기 전에 시야 확보하면서 여기서 은근슬쩍 이 전철을 타면서 시간 끌어주는 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로 상대방 내가 누구를 견제해주러 갈지 한번
반사일각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살짝 뻗튕기는 동안에 부스터 쿨타임이 돌아요. 그냥 빨리 가버려서 확 도착해가지고 확 물다가 오히려 내가 포커싱 당하면 부스트가 쿨타임이어서 못 살아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살짝 비비면서 깜짝 등장하면 부스터 쿨타임이 돌아있단 말이죠. 살짝 문대면서 돌아오면은 부스터 쿨타임 2초, 1초 돌았죠? 이때 내가 위험하면 그냥 부스터 쓰고 다시 도망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딘가를 넘어갈 때 그 지형에서 살짝 비비다가 뻗튕기다가 내려와주면은 부스터 쿨타임이 조금 더 빨리 돌려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오, 이건 심리전 지렸다. 핵심 플레이가 또 나왔어. 여기서도 캐서디 석양 땡기면은 석양 바라보자마자 메틸스부터 땡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캐서디 입장에서 어떻게 되죠? 석양을 쓰자마자 상대방에게 해골이 뜨는 게 아니에요. 이 차징되는 시간이 있다라는 말이죠. 이 시간 동안에는 내가 굳이 메틸스를 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껴주다가 해골이 뜰 것 같은 타이밍 때 디바가 메틸스를 켜주면 되는 거고, 그러면 그만큼 디바 입장에서는 메틸스 손실을 없애는 거고, 효율적으로 메틸스 켜는 거고요. 그러다가 바로 한번 껐다가 바로 켜주고, 심리전 그냥 꾹 누르고 있지 말고 한번 심리전을 걸어보세요. 의외로 잘 먹힙니다. 상대가 이미 뿡 캐서디여서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건 어쩔 수 없어. 그러면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시도를 해보는 거죠. 지금 보셨나요? 디바뿐만 아니라 탱커들이 알게 모르게 캐리해주는 장면들이에요. 디바가 접근을 하고 있죠? 근데 정면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슬쩍슬쩍 돌아요. 그러면은 이 파란 팀 진영은 이만큼 있던 게 점점 디바한테 먹혀요. 킬러랑 탄조가 뒤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죠. 디바가 여기 있으니까. 그러면서 디바가 부스트를 쓰면서 여기로 와줘. 완전 양각. 그러면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한 번 더 위축돼요. 어느 순간 블루팀 진영이 여기였던 게 디바의 움직임 한 번으로 뭉개져 버렸죠. 트레이 입장에서 편한 거야. 아나 같은 걸 물어주기. 여기 이렇게 똘똘 뭉쳐서 이쪽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그냥 트레이 재무면 되는데, 디바가 일로 오니까 아나 입장에서 어떻게 되죠? 디바한테 시선이 갈 수밖에 없어요. 야타나. 그쵸. 그러면은 트레이서가 날 물러오기 쉬워지고, 그러다가 날 놓치는 순간에 이런 떨어져 있는 한도 잡아주고. 와, 씨, 에임바. 뭐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정말 멜리아님에게 습관이 되어있는 디테일한 부분이에요. 여기서 2층에서 줄을 넣잖아요. 근데 자연스럽게 포션을 여기 잡죠.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가죠. 여기에서 가보신 분들 많이 없을걸요? 왜냐면 딜러 입장에서는 시야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디바가 이렇게 등장해. 그러면은 딜러 입장에서 반응하기 더 쉬워요. 근데 디바가 갑자기 이쪽에서 등장해. 그럼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어딜 보고 있느냐, 그 부분을 생각하는 거는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 와씨, 여기서도 센스 플레이. 나눠달라고 요청한 거죠. 내가 암살하러 가겠다고 하고.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멜리아님이랑 저랑 경쟁전을 만나는 상황이 종종 있었어요. 멜리아님은 뽕디바를 되게 자주 요청을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플레이하냐면 뽕을 받고서 반응 못할 위치에 있다가 뽕을 받으면서 갑툭튀 해가지고 딜러를 물어 제껴줘요. 내가 암살할 거 하나 타겟팅을 정해서 물다가 마이크로 미사일을 켜는 타이밍에 메티리스를 켜줘요. 왜냐면은 뽕디바면 마이크로 미사일 딜도 상당하거든요. 이때 아나의 힐을 차단하면서 마이크로 미사일로 딜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마무리 넣어주고, 그냥 무조건 뒤 우겨넣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멜리아님이 습관처럼 하는 플레이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상대방에게 이렇게 양각을 잡아놓은 상태로 저 한조를 보고 달려갈 때 부스트를 쓰고 가는 게 아니라 매트리스를 쓰고서 뚜벅뚜벅 접근해요. 그러다가 내가 딜로 코서 한조가 뭐 2단점프를 썼어, 근데 내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 부스트를 써서 따라서 잡아가거나, 아니면 내가 위험하면 부스트를 써서 도망가거나, 이런 플레이를 자주 합니다. 진영 붕괴. 매트리스 빵빵하게 있으니까 매트리스 키고 부스터 풀타임 돌면은 다시 한번 밀쳐주고. 야, 이걸 한 박자 더 나가네. 아나 잡아주고. 야, 매트리스랑 부스터 이 조율을 되게 확실히 기가 막히게 한다. 롤딩인데 말을 뭐 하겠습니까, 그죠? 수비는 또 어떻게 하나 봅시다. 자, 자연스럽게 우리 팀과 반대쪽에 있는 거죠. 디바는 무한 부스터가 별게 아니고 이거예요. 그냥 위에서 이렇게 튀기고 있다가 상대방 위치 파악하고 내려오다가 다시 부스터 쓰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부스트를 계속 쓴다고 느껴지거든요. 또 부스트 돌면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키가 잡히면은 잡아주고. 야, 씨, 기가 막히다. 그쵸, 상대방 정수리에서 등장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게 정말 디테일한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어서 봐요. 저 솔저를 잡으러 가? 그럼 어떻게 가죠? 부스트를 직선으로 쓰죠. 그럼 솔저가 디바 오는 거 보이네? 그럼 그냥 도망가거나 같이 때리거나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솔저 입장에서 디바가 어떻게 오냐면 위로 갔어, 사라졌어. 머리에서 갑자기 등장해. 이게 공포라는 거예요. 방금 느끼셨죠? 뽕디바? 와, 씨.
또 매트리스 심리전 상대방 뭐 아나 수류탄 힐 딸 것 같은 타이밍 때 매트리스 한번씩 쓱쓱 켜주고 볼을 다 잡아버리네. 또 뒤로 접근해요. 와와 뭐야 방금은. 아니 뭐 겐지처럼 플레이하는데 디바를? 와씨 캐서디도 잡고. 아니 이거 뭐 디바가 캐리하고 있죠? 맞는데? 거슬리게 나 여기 있다. 여기 볼 거야? 여기 볼 거야? 너희들 손해야. 여기 볼 거야? 계속 약 올리는 거죠 상대방을? 와 방금도 디테일한 플레이 봤어요? 시그마 자고 있어요 여기서. 일단 매트리스 키면서 다가가다가 이 시그마를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반대쪽으로 와서 부스를 밀어버려. 요런 플레이도 가능하네. 난 평생 디바 하면서 해보지도 못한 플레이야. 아 아쉽게 패배했지만 디바의 야무진 플레이를 볼 수 있는 판이었다 그죠. 뭐 일단 이렇게 해서 1시즌에는 자경 1등, 2시즌에는 자경 역고 1등, 3시즌에는 역고 1등을 디바로 찍고 있는 멜라님의 플레이 한번 관찰해보는 시간 가져봤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에는 또 다른 장인분의 관찰의 시간으로 가져오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아 유바. 아,